안녕하세요, 경매전망입니다. 오늘은 초A급 물건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려볼까 해서 영상을 켰는데요. 그 초A급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 물건을 보고 입찰을 고려해라 이런 점도 있지만 이제 A급 물건을 여러 개 수차례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이 아니죠. 간접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A급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르는 요령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A급 물건은 단순히 이 물건이 좋다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물건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고르는 요령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초 A급 물건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게 진짜로 초 A급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 영상 편집을 해갖고 제가 잘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 번호는 2018년 14369 눌러보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물건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58-68 종별은 농지 토지면적은 1883평방미터 569.6평이네요. 감정가는 18억 6,700, 최저가는 13억 700만원에 나온 토지입니다. 뭐 좀 보면 다른 건 다 넘어가더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좀 이따 얘기해 볼 거고요. 창고가 뭐 4평 1평의 매각지인데 창고 갈매동 몇 번지에 파이프저 천막 지붕에 창고랑 사무실이 있다. 이런 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런 창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저 천막 지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경험이 없이 지식만 있는 분들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뭐 소유자가 같았느니 뭐 건물이 먼저니 토지의 근저당이 먼저니 이런 거 제가 이제 공부시켜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아예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적장 같은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위치나 이제 도로 접근성 이런 것들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볼까요? 뭐 보증금 없이 월 300만원이라고 신고가 돼 있고 근저당이 1등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가 멘트라고 구독션에서 써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한번 참고하시는데 아까 말한 그 이 매각제에 대한 창고에 대한 얘기거든요. 속된 말로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왜 초 A급 물건이냐?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눌러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공공주택지구 갈매 역세권에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법을 공부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아파트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식은 수용해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빠르면 내년 이래봤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늦으면 이제 그 다음 해인데 만 1년 정도인데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지금 단가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단가가 13억 700. 나누기. 평으로 할게요. 569는 229만 7천 원입니다. 229만 7천 원.
즉 우리가 이걸 투자할 때는 229만 7천원보다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더 많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29만 7천원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인지 적게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단 인근 보상가를 이제 조사하다 보면 여기 이미 1차적으로 보상된 지역이 있어요. 가까운 지역에 그 지역에서 이제 보상가를 측정하다 보면 대충 가격은 나오나 일단 이 책상에서 이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보상가는 사실 예측하기 좀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볼까요? 지금 이 99만 2천원 요게 평방미터당 감정가고요. 요 밑에 있는 75만 6,300원이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입니다. 제가 인근 그 뭐랄까요 보상가 그거를 조사해본 결과 공시가의 약 150% 정도가 지급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공시지가를 우리가 총액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75만 6,300원 곱하기 이게 지금 1883평방미터 아닙니까? 1883은 자 14억 2,400입니다. 즉 최저가보다도 1억 정도 더 비싼 가격이 공시지가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조금 매력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이 150% 정도가 보상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50을 한번 곱해볼까요? 15만 해보면 21억 3,610만원. 저게 지금 자, 공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자,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13억에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게 이 물건이 이제 공시지가만 나와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1억 정도를 이득 보는 건데요. 그건 이득이라고 볼 수도 없죠, 크게. 하지만 인근 조사를 해보니까 공시지가의 150% 정도의 평균 보상가가 나온 걸 보아하니 21억 3,610만원이 보상이 나올 그런 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물건이 초A급인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그냥 갖고 있고 기다리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뭐 160% 정도가 나온다. 물론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자 여기까지가 이 물건이 초A급이다. 즉 이렇게 보상 나오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갖고 실제 보상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 보상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시기도 있겠죠. 그 시기를 예상해서 이 금액을 잘 써줘갖고 싸게 먹을 수 있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초초 A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날짜가 2018년 12월 27일 오전 9시 51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12월 27일 오늘이 입찰이에요. 즉 초 A급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더라도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입찰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초 A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 초 A급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입찰했다면 뭐 입찰 준비서부터 이제 오늘 입찰을 가는 그런 영상을 제작했을 건데 저는 굉장히 고민 끝에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초 A급인데 제가 안 해. 그럼 이게 초 A급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애매해요. 자, 포기한 이유를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물건 자체만으로는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자, 오늘 오후가 되면 이 구독션의 경매 정보가 뭔가 낙찰 돼갖고 입찰자 수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이거 영상을 끝내고 또 다른 저쪽 영등포로 임장을 가기로 했는데 임장을 갔다 오면 점심시간 지날 테고 그 지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자, 제가 포기한 이유. 이미 여기가 공동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고
보상이 가까워지니 경매를 모르거나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그 보상을 노리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17년부터 물론 그 전에 하신 분들도 있지만 2017년에 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 21억 3,600만원 요거를 이제 평으로 나누면 평당 370만원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220만원이었죠? 근데 370만원이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투자한 사람들의 평당 단가를 보니 500만원을 육박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게 공시지가의 2배 이상, 즉 3배가 나와줘야, 지금 제가 계산한 건 150%, 1.5배를 계산한 건데 공시지가에, 공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한 건데 지금 500만원을 육박한다는 건 1.5배도 아닌 2배도 아닌 3배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째,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500만원의 낙찰을 받으면 그 과연 평당 500만원이 나올 것이냐. 두 번째, 내가 이거를 150%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즉 21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21억은 다 쓸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정가라도 써준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를 다 고려한 결과,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저는 무조건 진다. 즉 오늘 도전을 해도 낙찰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물건이 초A급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가면 아 내가 이걸 왜 포기했지? 라고 아까워할지, 아유 당연한 결과였네, 포기를 잘했네, 이렇게 결론이 날지, 이거에 대해서 점심시간 지나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게 내년, 내후년에 도대체 얼마나 보상이 나오는지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물건에 대해서 결과를 봐야지만 진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한 370만원 정도 평당가로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600이 나왔어요. 그러면 500에 산 사람들이 뭐 큰 이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득을 보는 제가 잘못 분석한 거겠죠. 하지만 1년 후에 370만원 또는 300만원대 아니면 400만원 초반 이렇게 나와준다면 오늘 낙찰가 결과에 따라서 그분이 손해볼지 이익볼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의 주의사항이 제가 뭐라 그랬죠? 뭐 임박했거나 또는 발표가 난 직후 이렇게 핫뜨거울 때는 오히려 투자해서 보상가보다 적게 보상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상이 된다, 개발이 된다, 거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사는 거, 여기에선 요즘 최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까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예상, 제가 뭐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까워할 게 없을 거라는 예상이 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바입니다. 조금 이따 점심시간 지나서 뵙죠. 자 쉴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영상을 찍고 영등포에 있는 상가 하나 임장을 하고 와서 점심으로 을밀대라는 냉면집에서 밥을 먹고요. 아,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분이네요. 자 결과가 당연히 나왔을 테니까 14 나왔네요. 네. 자 제가 예상한 거랑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정가를 써야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가에서는 조금 못 미치는 95.72% 17억 8,8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님한테는 좀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예상은 제가 감정가 정도를 했으나 제가 입찰했으면 저는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예상하고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보상가는 21억 정도였고요. 지금 17억 8천을 썼으니까 한 약 9천만 원 정도가 또 세금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거기서 약 1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 18억 지금 현재 감정가 정도 수준의 이제 금액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상 나올 때까지의 그 이자까지 치면 이제 19억 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9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21억을 받는다. 물론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입니다만은 공시지가에 제가 150% 정도를 계산을 한 거였죠. 그렇다면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예상하는 수익보다는 이제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상이 임박했다라는 건 이제 또는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건 당연히 매매가나 매매가보다 낮지만 경매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13억이라는 싼 금액에 나왔더라도 경쟁이 많다면 조사하기 쉽다면 경쟁이 많겠죠. 경쟁이 많다면 수익이 안 나거나 적게 나거나 혹 뭐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려볼까요? 이거는 제가 초A급 물건으로 소개하는 물건이었습니다만 물건 자체가 그리 어려운 부분이 없고 조사하기 그리 쉬운 편이어서 이 물건이 17억 8,800, 즉 감정가 대비 95.72% 아파트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어 제가 오늘 입찰을 포기한 게, 즉 안 한 게 했어도 헛고생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끔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A급 물건을 고르는 이 나름의 요령,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 예상하는 방법까지 또 하나를 갖고 가셔갖고 차곡차곡 쌓으셔갖고 경매 전문가가 되셔서, 아니요, 경매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걸 차곡차곡 쌓다 보면 뭔가 원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수 없고 고수익인 경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